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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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죠? 근데 첫 모습이 이래서 더 깜짝 놀라셨죠?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다시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리뉴얼 했으니까 새로운 채널 아트 촬영도 할 거고 일상을 소소하게 좀 담아보는 편이 되지 않을까 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을 듣기 싫은가 봐요. 그래도 들어야 돼. 받아들여. 엄마야. 뭐하니? 바깥바람 쐈어? 야, 거기 먼지 많아. 발 치지. 아, 발 약간 회색된 것 같은데? 아. 어, 꼬마 너 왜 이렇게 카메라에 자꾸 등치 크게 나오지? 너 진짜 작은데. 꼬마 3.4kg밖에 안 되는데. 내려가자. 이리 와. 한번 오는 척 해줘. 다시 해볼게. 꼬마 이리 와. 가자.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진짜 실전이다. 하나 둘 셋. 꼬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짠. 오늘의 OOTD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오늘은 좀 심플하게 입었어요. 스카이블루 컬러의 셔츠랑 그냥 블랙 가디건이고 블랙 슬랙스. 이건 제가 한 5-6년 전에 구매한 가방인데 이런 느낌의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는 그냥 셔츠만 입고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찍을까 해요. 바이! 짜란!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좀 내추럴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흰백도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저번이랑 조금 형식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좀 콜라주 느낌이나 좀 아트웍을 좀 많이 써가지고 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예쁘게 사진을 잘 담아볼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인물은 한 롤 정도만 찍고 10장에서 15장 정도는 그냥 인물 말고 내가 찍고 싶은 것들 다 찍어서 그런 거 혼합해가지고 콜라주 하면 되게 예쁘잖아요. 영상들도 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리뉴얼된 휘인더 블랭크는 피디님이 좀 많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피디님한테 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는데. 어? 죽었어. 오셨다. 피디님. 잠깐만 잠깐만. 1분에 1,000원이니까. 지금부터요. 걱정이 대사니까 어떻게 읽을지. 안녕하세요. 이것도 언니가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와 너무 좋아. 왜 뮤직비디오야? 또 한 번 쳐주세요.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래 실험적인 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자유롭게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후레쉬가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다 찍고 나면 나 이따 밖에서 볼 수도 있어. 밖에서 찍을. 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예쁘게 잘 나와야 될 텐데. 대파 찍으실 거예요? 에? 대파 아니거든요? 오케이. 원래 필카의 세계가 그렇게 쉽사리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긴 근데 뭔가 풍경 이런 내가 담고 싶던 풍경이 좀 잘 없다. 나무나 저런 이제 푸릇푸릇한 자연. 찍을 만한 게 어? 아. 잠깐만 이거 찍었지. 안녕하세요. 뭐 시키지?
경어조림 막 이런 거 먹어야 되나? 사장님 유명한 게 뭐예요? 맞네. 나의 촉. 사장님 저희 일단 병어조림 하나 해주세요. 다 소맥 드시는 건가? 저희 4시도 이런 시간이 아주 오랜만이에요. 그때 성수 이후로. 짠하자. 짠. 진짜 맛있겠다. 오, 처음 먹어보는 병어조림. 아. 실제로 별명이 짱구였음, 연습생 때.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야, 짱구야! 이러고. 맛있어. 완전 부드러워. 이런 맛이구나, 병어가. 병어 앞으로 친해지자. 살을 이렇게 발라. 그래서 이 국물에 싹 적셔서 이렇게 같이 떠서 먹어봐. 너무 맛있다 이거. 와우. 진짜 맛있겠다. 쌈. 이거 약간 그 수제버거에 들어있는 그런 거 같이 생겼다.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싸먹는 거래요. 밥을 조금만 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이거. 로메인은 아닌 것 같은데. 맛있다. 그 우리 유튜브 어떻게 좀 약간 통 크게 해서 해외에 한번 갑시다. 저 한 번도 못 가봤어. 해외를요? 왜? 왜? 뭐 하고 살았어? 아니 다들 먹고는 살잖아. 국내 위주로. 진짜 우리 한번 해요. 저는 제주도라도 가고 싶어요. 아 제주도 너무 좋다. 이거 더 달라 일단. 아니요? 내가 마지막 한 장을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나 지금 마음이 무겁거든?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이 마음은 가벼워. 미모. 김치볶음밥을 해 먹을 거예요. 일단은 대파 있잖아요. 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넣어. 그다음에 김치를 잘라야 되거든요. 이거 봐, 고양이 발이야. 무모가 선물해 준 건데. 김치를. 김치 볶음밥이니까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돼. 맛있겠죠? 근데 제가 진짜 김치볶음밥 해줬을 때 맛없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김치가 맛있으면 되긴 해. 이게 김치 했으면 이제 간을 해줄 건데, 근데 사실 간은 그냥 진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알겠죠? 제 간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노 따라하기. 저는 제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마요네즈. 제가 원래는 마요네즈를 안 넣었거든요.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마요네즈를 넣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해먹어봤다? 근데 진짜 맛이 막 엄청난 큰 차이가 뭔지는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상 뭔가 맛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왔다. 보이죠? 여기 조금 이렇게 앵글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저는 삼겹살 아니면 스팸 아니면 참치, 아 베이컨 이렇게 네 개 중에 그날그날 뭔가 먹고 싶은 컨디션에 따라 아, 저 아침이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해줘요. 일단 삼겹살 요 정도?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하하 맛있는 냄새. 잘게 한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로 뭔가 밥 먹다가 씹혔을 때 어? 뭐야? 너무 기분 좋은 맛이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크기. 이거를 넣고 같이 볶아줘요. 여러분은 수저 말고 꼭 실리콘으로 된 그거 판때기로 하세요. 사실 나가야 되는데 사고 있어가지고 고기에도 양념이 배이고 김치가 살짝 익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 밥을 넣어서 같이 볶으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된 거거든요. 색깔 봐요. 완전 대박. 후라이를 위에다가 이렇게 쏙 해주면 그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완전 파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상 먹는 건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냥 만드는 것만 보세요.
언니랑 점심을 먹으려고 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라멘상과 라멘을 먹으러 왔어. 그거 좀만 덜어줘. 그거 먼저 먹어보고 싶어. 초록, 정말 초래. 아, 바질향. 오늘의 OOTD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오랜만에 머리를 풀었어요. 요즘에 계속 묶고 다니다가. 그리고 오늘의 액세서리는 제가 요즘 늘 끼는 구찌 반지랑 딸맞춤으로 이런 느낌의 링을 껴줄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는 이거 제가 옛날에 약간 빈티지 샵에서 샀던 목걸이거든요. 말린 생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미니 원피스 기장의 옷인데요. 민소매로 돼 있고 얇은 니트 재질? 얇은 뜨개질 재질로 돼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좀 짙은 브라운의 레더 자켓을 입었고요. 밑에는 기본 일자핏 진을 입었어요. 청바지. 그리고 신발은 이거는 옛날에 제가 언박싱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건데 푸마토리. 가방은 옛날에 혜진이가 선물해줬던 발렌시아가 백이에요. 은근히 수납이 좀 은근히 많이 돼요. 아무데나 잘 메고 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안녕. 오늘은 채널아트 미팅 겸 제가 또 썸네일을 만드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이제부터는 제가 좀 만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는 라면을 먹고 와서 커피를 동물 소리 아닙니다. 사람 소리예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피디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지각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피디님 어디세요? 52분인데? 뭐라고요? 말 똑바로 하세요. 네? 제가 피디님 좋아하는 디저트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산 건 아니긴 한데요. 빨리 오시라고요. 알겠어요. 따라라. 제가 오늘 집 재계약했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분께서 사다 주셨어요. 혼자서는 이걸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마침 오는 거야. 그래서 가져왔지.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집주인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발음이 맞잖아. 주인님. 주인님 덕분에 저희가 디저트 타임을 한번 먹어볼까? 이거 되게 어떻게 먹었어요, 다들? 우와. 어떡하죠? 일단 시작해야 돼요. 우리도 피자 먹어. 아, 뭔가 이렇게 농땡이 치고 싶다, 그죠? 농땡이 까고 싶다. 우리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일어나. 이게 미팅이지. 저의 미팅 방식은 이래요. 저 딱딱한 거 추구하지 않아요. 아, 내가 뭔 얘기하려고 했냐면 파리 저희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외에서 좀 찍어올려고. 왜냐면 저 봤는데 실내에서 찍어가지고 막 날아간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진짜 한 괜찮은 게 5장 막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찍었는데 현상해보고 괜찮으면 그걸로만 다 쓰고 채널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썸네일 만들기 배워보려고 해요. 매번 제가 만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바쁠 때 아니고서는 제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해볼게요. 스스. 예 예. 이걸 꾹 누르시면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아 나 이거 중학생 때 해본 것 같아. 이걸 라쏘로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누르면 얘는 뭔가 경계가 져 있으면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걸로 하는 거죠. 네. 잠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히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경계를 없애주는 거지. 오, 진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데 이거 진짜? 그래요? 이게 너무 훌륭해요. 아 그래요? 응, 진짜로. 이거 근데 솔직히 처음 했다고 믿을 수 없죠. 진짜 깔끔하게 잘 탔는데.
식으로. 왜냐면 폰 케이스랑 맞춘 거예요. 역시 깔맞춤. 이런 식으로. 피로 물들었어 지금. 이렇게 하면서 태안여행 공포. 나 왜 이렇게 이 썸네일에 정이 가지 자꾸?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아 그렇지? 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썸네일 완전 정복? 완전?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오늘 비가 추적추적 와가지고 피디님들이랑 언니랑 언니 집에서 부침개에다가 막걸리를 한잔 해볼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런 회식쟁이들 못 살아. 언니 방을 슬쩍 보여드리면 언니가 이제 이사를 했어요. 저랑 가까운 곳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언니 나름의 감성으로 이렇게 집을 해놨어요. 이거 공기청정기인데 이거 제가 언니 이사 기념으로 선물해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언니가 요런 톤으로 집을 인테리어 할지 모르고 그냥 선물해준 거거든요? 근데 맞아버렸네. 완전 딱 맞아버렸어. 옆에 또 요런 감성으로 패브릭 포스터도 해놓고 저희 집은 아니지만 한번 소개해봤어요. 이거는 불닭볶음면 야끼소바 맛이래요. 이거 일본에만 파는 거래요. 그래서 언니가 아는 지인분이 일본에 계셔가지고 보내준 거래요. 대박. 소장같이 쩔어. 근데 오늘 우리가 먹을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아, 무침가루 이거 다 흘렸어 여기. 이거 봐요. 대파를 어떻게 언니? 괜찮아요. 이거 근데 청소하기로 하면 금방. 휘네 요리교실 찬찬. 자 일단은 김치를 잘게 잘라줄게요. 잘게 쇽 잘게 쇽. 이거 완전한 신김치 맞으시죠 보조님?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안 익은 김치라면 별로거든요. 저 용납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팔 아파. 아 이 가위 좀 빡세네. 어느 정도 조사진 것 같죠? 그리고 대파. 대파가 굉장히 얼었어. 고춧가루 두 컵? 그냥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신김치가 두 컵인데 고춧가루 두 컵이라고? 아 한 큰술이었어. 아 잘 넣었다. 우리 큰일 날 뻔. 그러니까 나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잘못 본 거였어. 아 깜짝이야. 설탕은 2분의 1큰술 한 요 정도 넣을까 봐요. 이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만큼 넣고 아니면 너무 더 안 묽으면 여기 요리 자신 있다. 나! 그래 됐어 그럼 묶어봐. 1컵 한 2컵 일단 요 정도 넣고 조금만 더 넣고 섞어볼게요. 두 장 정도 부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물기면 저는 이 정도 좀 가루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 그러면 진짜 조금만 더 네. 넣으면 될 것 같아. 의견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추가하실 때는 계량 안 하시나요? 당연하죠. 뭐든지 감으로 하는 거예요. 눈 막 뒤집어. 네, 뇌 속을 구경하는 거거든요. 내 뇌에 어떤 감각이 들어있는지. 뒤에 시어머니가 보고 있어요. 정확히 해주세요. 보조입니다. 네, 이대로 가겠습니다. 손 씻었어요. 아 진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어떡해. 나 진짜 떨려와. 물 끓이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보조. 오 반죽 진짜 잘 됐어. 그지? 모양 예쁘게 하고 싶어. 뭔지 알지? 그런 욕심 너네들도 가지고 있지. 난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 너네들 다 물음표. 이거예요 너네들. 그냥 이걸 보는 너네들. 어때 모양은 괜찮지? Let's this go. 메꾸라? 메꾸라지. 엄청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여기 천장에 다. 그래서 윗집이랑 나눠 먹어. 천장 뚫려가지고. 윗집은 밑에서 솟아오는 거지, 김치전이. 하나, 둘. 아, 누가 한 입 먹은 것처럼 됐어! 여기 메꾸지 마. 또 메꾸지 마. 한 입. 여기만 조금 익히면 되겠다. 아 이거보다 더 얇게 하고 싶었는데 얇게 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아니 너무 안 불었죠? 안 불고 다 됐어요. 예. 카메라맨들이 바쁘다 지금. Let's go.
와우. 지평선 막걸리를 사셨네요. 막걸리. 짠 할까요? 짠. 오, 맛있어. 아우, 신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바삭바삭. 엄청 불었어. 아, 완전 매콤한 야끼소바 맛이네. 맛있긴 하다. 영광. 영광. 직접 먹어. 맛있는데? 맛있네. 약간 매콤. 잘 됐다, 막 김치전. 이번 브이로그에 김치 요리가 두 가지가 나가네. 그 피치 깔아주세요. 세상에 김치가 없어, 그거. 저 잠깐 불러주세요. 아, 좋아요. 맛있다. 저희는 냉장고에는 김치가 거의 80%. 근데 김치전이랑 이거랑 잘 어울린다. 맛이. 궁합이. 죄송한데 한 가지 한씩 얘기 드려도 돼요? 전 하나 마저 꼭 주시면 안 돼요? 전 하나 맞았고. 아! 맞았고. 다녀올게요! 이제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지, 양이. 어. 여기 마트에 번거리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맛있다. 뭐야, 거천이십니다! 뭔가 이건 잘 될 것 같아. 플라잉 가나요? 아, 어떡해. 나 플라잇 요가 한번 해요. 어떡해요? 이거 방바닥 버려도 진짜 괜찮아. 그래, 도전하니까. 진짜 힘을 딱 단단히 줘야 된다. 어설프게 하면 너 힘 없어가지고 누가 한다. 조금 더 익히고 해야 돼요? 어, 서서 해라, 서서. 그러니까 좀 더 익히고. 다들 막 하라 해놓고 못 믿어서 서서 해라, 서서 해라 하면서 힘을 빡 줘라.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된 거 아니야? 해볼까? 와! 뭐가 됐어? 와! 예! 아, 근데 기름 다 튀었어. 아, 찢어졌어. 뒤집고 싶은데. 그거 찢어졌어. 안 돼? 안 될 만큼 찢어졌어? 아니, 될까? 될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또, 아, 나 이거 못 할 것 같아. 나 이제 진짜 못 할 것 같아. 너무 깔 것 같아. 나 이제 못 해. 아, 이제 알아서 익어라. 알아서 익어라. 난 이제 모르겠다. 자, 20초만 세실게요. 약간 앞머리가 젖은 것 같아. 아, 맞아요. 아, 땀났어. 잠깐만 있다고 오면 아, 땀났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얀. 아니, 난 진짜 이렇게 잘 집에서 잘 구운 김치전처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진짜 잘 구워졌다. 아주 뿌듯스팀. 그냥 이제 매일 저희 밥 차려주는 거? 와, 이러다 나 밥차 나중에. 우와, 밥 차요? 우와, 우와, 좋은데? 태어나서 먹은 김치전 중에 1위. 그 정도예요? 진짜? 이걸 처음 먹는 건 아니죠? 한 번도 못 먹은 거 아니죠? 먹기 힘든데. 다 먹었습니다! 실컷 떠들다가 이렇게 하고 아, 켜놔야지 하면 이제 이러고 있다고.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자. 아, 언니 근데 힘 세가지고 이것도 안 그래서 다 가져왔는데. 혼자요? 저게 54kg짜리고요. 그래서 언니 이거 테이블 이걸로 들잖아요. 나중에는 그거야. 가구 가구적을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는 더한 걸 보여드릴게 이러면서 이제 피디님 던지면 착지인데 별 따왔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프로포즈 이벤트나 이런 거 왜 응모 받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너 하늘에 별 따다줄게 이러면서 피디님 던져서 한 시간 뒤에 내려왔는데 별을 딱 따가지고 와. 그래서 이벤트로 그 커플을 태워. 그리고 이렇게 던져서 허니문 보내는 거. 막 이렇게 막 이름 모르지 약간 사업 이름. 아, 뭐라고 하지? 약간 촌스러운 막 스프링먼. 언니 업체 얼굴 걸어놓는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뭐든지 옮겨드립니다.
울어. 아, 눈물 나. 본인 옮기는 데까지 그 지경에 이르러. 지금 휘님 지고 있어요. 아, 감 잡는 타임이에요. 아, 더럽다입니다. 어, 배 퍼포먼스. 예? 아, 엎어졌어. 저거까지야. 퍼포먼스가. 맛있게 전도 해먹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헤어집니다. 앞으로 재밌는 브이로그로 많이 찾아올게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만나요. 안녕. 팬.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또 없었지. 잠깐. 다시 부를게요.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진수성찬 산의 진미 날 유혹해도 김치 없으면 엔지 허전해. Let's go.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